네, 안녕하십니까. 불기둥 탐색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공개할 영상은 네, 저의 2년간의 계좌 수익 공개 영상입니다.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일단은 제가 뭐 네,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좌를 그냥 한 번에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계좌 공개 영상을 사실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잘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계좌 공개를 먼저 할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채팅창에 보시면은 시계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저 시계를 일단 보시면서 뭐 시간 같은 거좀 확인하시면서 접속하시고 뭐 이제 모의 투자 아닙니다. 예, 모의 투자 아니고 실계좌입니다. 실계좌. 로그인을 했고요. 예, 로그인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야 뭐 진짜 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을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제 로그인을 했고요. 이제 로그인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기만 안 할게요. 일단은 먼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보면은 미니시계가 있죠, 그죠? 키움증권에 12시 48분 56초. 예, 맞는지 채팅창이랑 조금 몇초 정도 딜레이는 있어요, 그죠? 이 정도는 좀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주식에서 예, 그죠? 주식 주문에서 수익률, 기간별 수익률로 좀 일단 먼저 들어갈게요. 이 계좌는 이제 제 메인 계좌고요. 제 메인 계좌고, 보통 이제 단기 스윙 포지션으로 제가 매매를 하는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큰 금액을 가지고 단기 스윙을 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월 연도별로 보면은 일단 보시면은 이제 이 계좌가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전업 투자자를 했을 때는 이제 중장기 계좌였어요. 중장기 계좌였어가지고, 근데 중장기 때좀 때려 맞는 게 있어가지고, 뭐 살짝, 근데 2019년부터는 이제 이 계좌를 좀 메인 계좌로 바꾸고, 이 계좌를 신용 계좌로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메인 계좌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 대략 2억 천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난 그림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월별 계좌로 보시면은, 2019 9년 1월부터, 그죠? 1월부터, 1월 1일부터요. 체크를 했을 때, 이거 조회 버튼 눌러야 되나? 이거 참, 이거, 예, 맨살 보여주는 기분이라서,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참 저도, 예. 아무튼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랑은 아닙니다. 예. 조회 버튼 누를게요. 누르면은, 예,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시장에 따라서 크게 손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이게 뭐 크게 손절도 하고 익절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이이 시장의 어떤 손절은 뭐 개인적으로는 지수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최고점에서 2018년 1월에 제가 이제 전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예, 아무튼 최고점에서 전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시장에 좀 민감하게 전업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뭐 기간별 수익으로 찍으면은 이제 올해 이제 1월부터 체크를 하면은 10월까지 지금 현재 98%의 수익률이 이렇게 찍히네요. 그죠? 현재. 그리고 기능에서 주식에서 주식 주문에서 일별 수전 손익을 보면은 2019년 뭐 2000, 뭐 2017년 1월부터 볼게요. 보면은 2억 천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난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크게 손절했을 때는 이번 코로나 터졌을 때 4월 달에, 이때 이제 3월 달에는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률 좋죠. 이때는 제가 좀 소익이 좋았는데, 4월 달에 제가 이제 원유 투자를 좀 하다가 그 상품이 이제, 바뀌었죠. 원유 값은 그대로 올라갔는데, 그 상품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때 좀 손절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수익률이 좀 찍혔고 예, 나머지는 거의 매달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2억 천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예, 좀더 앞으로 돌려보면은 예, 뭐 2천 이렇게 해서 예,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죠. 그죠? 예.
제 전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블로그에 보시면은, 뭐, 제 작년, 이제, 제가 작년에 인증했던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시면은, 예, 그 블로그 글에 이제 작년 계좌를 올려드렸죠, 그죠? 예, 작년 계좌. 여기 보시면 이제 2018년, 잘못됐어. 2019년입니다, 그죠? 2019년에 요 수익률 보시면은 요 계좌가 이제 메인 계좌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그대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익률, 기간별, 이제 월별로 해서 2000, 아, 이게 아니죠, 그죠? 일별 수련 손익이죠, 그죠? 월별로 찍고 2019년 1월. 하고 2019년 12월로 하면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났고 이제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죠, 그죠? 숫자를 보시면은 똑같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죠? 4785402, 4785402, 그죠? 똑같죠, 그죠? 요 계좌도 좀 말들을 하실까봐 제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시계도 잘 보세요. 시계도 그대로 잘 가고 있죠. 그죠? 2019년 12월 31일 조회하면은 요게 이제 좀 끝에가 좀 틀리기는 한데, 요게 좀 살짝 틀리긴 한데, 요게 6351176, 63, 아, 이제 19일이죠, 그죠? 이게 19일로 돼 있으니까. 6351761, 82272, 그죠? 이게 왜 다르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좌 공개를 하면서 이제 하나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어찌됐건 저는요, 이제 전업 투자자로 이제 제가 저를 소개할 수 있는 거는 계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엔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제 계좌를 보여주면서 그냥 저를 소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좌 공개를 한 거고, 결코 자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시장의 리스크에 대비를 하면서 계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리스크에 대비하는 매매가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생각보다 수익금이 작네? 저거밖에 못 벌었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매를 진행을 했고, 참고로 이제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시장이 이제 최고점이었습니다. 932포인트. 2018년 1월 달에 전업을 시작했는데 요걸 다 맞았어요. 그죠? 요거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장의 하락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안고 전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시장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계좌 공개 영상까지 찍으면서 이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현재 이제 전업 투자자의 이제 현실적인 계좌를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대박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으로 막 대박이 나서 막어뭐 100만 원으로 막 100억을 만들고, 그런 거는 주식시장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매매를 하면은 크게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정적인 원칙과 기준을 만들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내서 천천히 이제 계좌를 불려나가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기법이고 저희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내 기준과 원칙에 맞는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를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데 코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 계속 주시장에 들어오시고 그러는데, 현실적인 계좌 공개를 통해서 이제 저를 소개하고, 그리고 요즘에 또 시장이 또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2%가 이렇게 넘게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원칙과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계좌 공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해 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